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킹 그래마킹 김대균입니다.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정리하는 게참 중요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영상을 만들면 저한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정신도 100% 맑아졌고, 그리고 이제 걷기도 되고, 이제 조금 더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해야 하나님이 딱다 치료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어머니는 뭐 기적의 어머니십니다. 야고보서 1장, 여러분 토익 공부하다가, 영어 공부하다가, 인생 살다가 힘들 때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재세요? 천재여도 부족하다는 걸 느낄 걸. 제 아는 친구가 있는데 서울대학교 아주 훌륭한 과목을 또 마치고 또 변호사도 하고 이런 친구도 그냥 같은 과 보면은 더 머리 좋은 친구가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결국 승리하는 사람, 성공해서 1등하는 사람은 그 정도 머리에서 또 성실한 사람이 이기더라 이거예요. 최고로 머리 좋은 자가 성공하는 게 아니고 또 성실한 사람이 이기는데요. 지혜로운 자가 이기겠죠. 그런데 이런 말씀이 딱 맞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한테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아주 너그럽게 모든 사람들에게 줍니다. 어떤 흠도 잡지 않고. 그리고 이 지혜가 당신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도 지혜가 부족하다고 많이 생각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로 똑똑해진 게요 정도. 근데 뭐더 똑똑해져야죠. 그죠? 이 토익 강의도 잘하고, 또 학원 경영도 잘하고, 또 가정 경영도 잘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 또 봉사도 잘 해나가야겠죠. 아직은 너무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학원 경영도 많이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했죠. 그러나 당신이 요청을 할 때,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할때 당신은 믿어야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중에 의심하는 사람 많죠. 왜냐하면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의 파도와 같대요. 그래서 막그 파도가 불려지고 흩어지고 이러죠. 바람에 그냥 불리고 흩어지고 바람 불어서 막 흔들리고 또막 흩어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걸 기대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믿어야 돼요. 이렇게 딱 아이 그랬으니까 주시겠지. 뭐 하나님 아버지신데 이렇게 해야지. 아이 줄까? 될까? 네, 그러니까 머리가 안 발전이 되는 거예요. 머리 발전이 없고 지혜가 안 생기는 거죠. 그죠? 난 천재가 됐어. IQ 300이 됐어. 300이 없어도 뭐저400 500 하는 사람도 있는데 IQ 1000이 됐어.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보다 훨씬 이해력도 빠른 천재가 내 마음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새로 발전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천재가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 감사합니다.